안녕하십니까. 의사소통 영역 PSAT형 문제 해설을 맡은 김정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해설하려고 하는 강의는 PSAT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NCS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영역 문제를 도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전형적인 문제의 형태를 봤으니까 이 문제를 푸는 형태를 보고 NCS형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음 밑줄 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의 형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수학 방정식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수학 방정식을 해석할 능력이 되느냐? 예 관련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밑에 있으면 눈금이 3리터, 7리터에 해당하는 물통을 이용해서 5리터의 물을 담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방법들을 기역, 니은, 디귿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잘 보실 때 유념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리터의 물통과 5리터의 물통을 이용해서 4리터의 물만을 담는 방법에 대한 이쪽 부분이 예시입니다. 만약 내가 예시를 이용해서 풀기보다는 이 식의 의미를 미리 판단할 수 있다면 이 예시는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 식을 한번 쳐다보시면 이를 방정식으로 이용해 정리할 수 있다. 물통의 용량을 하나를 P라 했으면 다른 하나는 Q라 했다. 이 P와 Q가 의미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3리터짜리와 5리터짜리 물통 눈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얻으려고 하는 물의 양은 K입니다. 이 K가 얼마냐면 여기서는 4리터겠죠. 4리터. 3리터와 5리터의 물통을 이용해서 4리터를 얻는 건데, 그때 M과 N의 의미는 수도에서 물을 받아 물통을 가득 채우거나 물통의 물을 모두 바닥에 버리는 M과 N은 횟수입니다. 횟수. 횟수인데, 이 횟수를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이 M과 N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이 예시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잠시만요. 이 예시에서 나타나는 m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2에 대한 숫자고요. n이라는 숫자는 2라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나타내면,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4라는 답이 나타나죠. 이 예시에 대한 설명이, 요 설명이 이 예시 부분에 대한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내가 이 식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 예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잘 알려진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들어가는 거죠. 5리터의 물통을 먼저 가득 받아서 3리터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5리터 물통에는 2리터, 3리터 물통에는 3리터가 있겠죠. 다음 3리터 물통을 모두 바닥에 버리면 이 5리터 물통에 2리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2리터를 3리터 물통에 옮기죠. 지금 한번 버렸습니다. 이제 3리터 물통에는 1리터의 물이 들어갈 공간만 남아 있게 되고, 그리고 5리터 물통을 다시 채웁니다. 지금 채운 거는 두 번째 채우게 됩니다. 두 번째. 채운 다음에, 이 물통을 다시 3리터 물통이 차도록 옮기면 5리터 물통에 원래 남은 1리터 채운 4리터. 네, 마지막 3리터 물통을 모두 바닥에 버리면 4리터의 물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득 채우는 건이두 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리는 건, 그 다음에 3리터 물통을 두번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와
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이해되시든 이해되지 않든 이 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 얼마나 접근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3리터, 5리터에 있는 물통을 그려서 쭉 이해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푸는 문제는 지금 이걸로 나타나면 눈금이 3리터짜리, 눈금이 7리터짜리를 가지고 지금 5리터의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기억번 한번 해볼까요? 기억번. 3리터 물통을 물을 받아 3리터 물통을 3에 가득 채우는 방법. 자, 여기 3리터를 3번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여기에 m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면 이 m을 구해보면 이게 9 더하기 m7은 5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m7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이 m의 값은 마이너스 7분의 4. 정수의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7분의 4만큼 버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로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니은번 한번 풀어보시면 7리터를 2회 받습니다. 이렇습니다. 7리터를 2회 받고요. 3리터짜리를 몇 번 받으면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죠. 그래서 N3에 이게 7이 14가 되고요. 이게 5니까 N3은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3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D급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D급번은 7리터를 5회 채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n의 값을 구해보면 n3은 7, 5, 35에 5가 되고 n3이 마이너스 30이 돼서 n의 값은 마이너스 10회가 되죠. 그래서 정수의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니은번과 디귿번에 해당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푼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요? 자,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학적 표현이 알기 힘들기 때문에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는 내가 그 수학적 표현으로 이해 가능하면 넘겨볼 수 있는 문제고 이 경우에는 m, n의 의미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걸 다른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죠.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해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의 개관을 먼저 살펴보시면 두 문제 연속으로 이어지는 문제 형태입니다. 법학 지문인데요. 분배하는 원리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 분배 원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림으로 간략한 설명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18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산이 400만 원으로 되었을 때 채권자 1, 2, 3이 가질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를 계산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19번형 문제는 분배의 원리에 대한 서술 중에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찾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유산액이 결정이 되면 분배할 금액과 분배의 원리를 찾아내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채권자들은 이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집니까? 채권자 1, 2, 3가 100, 200, 300만 원의 그 채권이 있는 상태로 채무자가 빚진이가 죽었습니다. 유산이 채무액이 지금 다 합치면 600만 원이죠. 그런데 유산이 600만 원보다 더 많으면 그 600만 원에서 100, 200, 300만 원을 가져가면 될 텐데 600만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 우리 민법에 의하면 채권액의 비율만큼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액의 비율만큼 나눠 가지는 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다른 규칙이 있다는 거죠. 다른 규칙의 의미를 살펴보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산이 100만 원이면 모두 똑같이 3분의 2를 나눠 갖는다. 유산이 100만 원이면요. 100만 원이면 똑같이 3분의 1씩 가지니까 33.3, 33.3, 33.3. 이렇게 보시면 채권액이 많은 채권자 3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평등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채무액은 600만 원인데 유산이 200만 원이면 채권자 1은 50, 채권자 2, 3은 75, 75씩. 50, 75, 75씩. 이렇게 가져갑니다. 유산이 300만 원이면 여기는 역시 50, 100, 150의 형태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분배의 원리는 이 교수가 탈무드의 물병이라 지칭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관 있게 설명했습니다. 물이 바닥부터 이렇게 차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병이 이와 같은 형태의 물병이 있는 거죠. 물을 여기서 채워가면 50만 원, 여기가 얼마죠? 150만 원, 전체 금액이 150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될 때까지는 차곡차곡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됐다가 150만 원을 넘어서서 여기가 50만 원, 5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25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이 채권자 2, 3만 금액이 늘어나고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예시가 200만 원인 경우, 지금 50만 원에서 이렇게 200만 원인 경우 채권자 2, 3에게 추가로 25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다 해도 사람들이 올바른 분배라고 여깁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충분히 의논하면 흥미롭게도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규칙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다 합니다. 실제로 협상을 하게 하면 이런 결론이 이르고요. 우리 이 과정을 우리 문법이랑 비교해 보면 우리 문법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우대받는 그런 체계이겠죠. 그렇지만 탈무드의 물법 그 물병에서 나온 건 보면 채권자 1이 조금 더 존중받는 형태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탈무드의 물병을 활용한 해법에 따를 때 유산이 40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시는 유산이 200만 원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40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400만 원이 예를 들면 여기 있죠?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여기까지가 이쪽이 200, 여기가 100, 여기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300, 350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350에서 50이 추가되는 거죠. 50이 더 추가되면 여기가 400일 텐데 여기에
25만큼, 여기에 25만큼, 총 50이 더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1의 경우에는 50, 채권자 2의 경우에는 125, 채권자 3의 경우에는 225라는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있고,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면 1번 유산을 빌려준 돈의 비율대로 분배되는 경우도 있다 이랬어요. 언제가 그러냐면 딱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거,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게 딱 반이 들어갔을 때 5대 50, 100, 그 다음에 200, 요게 딱 그 비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또는 600만 원이 전체가 됐을 때, 600만 원이 전체가 됐을 때 비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자, 19번 2번을 보면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어떤 채권자도 유산 전부를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채권자가 여럿이면 채권자 중에 그 금액을 나눠 갖죠. 어떤 채권자도 유산 전부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실생활 예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만약에 물권인 경우, 예를 들면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져 있는 경우, 그 우선순위가 혼자 보장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유산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유산이 가장 큰 빚보다 작은 경우, 유산이 가장 큰 빚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는 가장 큰 빚이 300만 원이었죠. 300만 원이었으니까 가장 큰 빚, 300만 원보다 유산이 작은 경우에 유산을 채권자 수로 나누어 똑같이 분배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150만 원 미만이었을 때 유산을 채권자 수로 똑같이 나눠서 분배하는 경우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 150만 원에 해당하는 때 이때는 똑같이 나눠 갔습니다. 그 위로는 채권자 둘 셋만 또 똑같이 나눠 갔죠. 이런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저 말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네 번째,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모두 가져간다면 나머지 채권자도 그래야 한다.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모두 가져가면 나머지 채권자도 만약에 3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모두 300만 원을 가져간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유산이 얼마 있다는 얘기가 되냐면 600만 원이 있고, 가장 많은 채권자가 빌려준 돈에 300만 원을 가져가면 그 다음 사람은 200만 원, 100만 원을 가져가는 이 경우만 그럴 수 있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다섯 번째,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가장 적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보다 적은 돈을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최소 다른 사람만큼은 가져가죠. 150만 원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더 비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가져가는 것은 분배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